Welcome to Hay Bear. 이들 17대 5 통곡 언덕 있는 디자인 공원을 22km 다녔습니다. 급격한 100m 오두막 구간에서 전력 주다대, 나머지 미세한 내리막과 평지에서는 릴렉스하게 뜁니다. 이곳을 뛰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뜁니다. 그렇게 해야 언덕 구간을 힘든 오두막이 아닌 쉬운 내리막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달리기도 하기 싫은 걸 해야 빨라집니다. 해 떠있을 때 기분 전환 좀 할 겸 오후 휴가를 내고 달리기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추워졌습니다. 흔히 추위에 약한 타입이란 게 수족냉증 같은 질환 정도로 구분되는데, 러너에게 있어 추위에 약하다는 의미는 달리는 중 땀이 많이 나서 그 땀이 식었을 때 몰려오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훈련을 할 때도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추위를 덜 타는데, 저 같은 경우 땀으로 옷이 젖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 러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브린제나 파타고니아 기능성 의류를 비싼 돈 주고 구매해서 이너웨어도 입어줍니다. 근데 다른 문제 발견합니다. 9km 지점에서 상반신이 다 젖었는데, 파타고니아 상의가 땀을 상반신 바깥이 아닌 다이렉트로 하체로 다 흘려보내서 바지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마치 계룡산에 한겨울 호수 얼음 깨고 좋은 기운 받자고 반신욕하는 느낌이다. 제가 다니는 바로 옆 헬스장이나 피신에서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패딩 조끼는 거의 땀이 안 묻을 정도로 파타고니아 상의는 땀을 신속히 하체로 보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 답이 안 나오네요.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평상시 아무래도 보시피 방판도 아닌데 큼지막한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는 겨울철엔 갈아입어야 할 옷이 부피도 크고 종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엔 얇은 바지와 싱글렛이면 끝이지만, 여튼 러너에게 달리기 끝은 샤워가 아니라 빨래입니다. 전 그래서 이사할 때도 집에 통돌이 세탁기가 있는지, 그리고 천장 매립형 빨래 건조대가 있는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러너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세탁 편의성이 러너에게 일상과 훈련을 병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달리다 보니 해가 지고 슬슬 지겨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냥 15km까지만 하고 헬스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디자인 공원 수문장을 맡고 있는 형을 뒤늦게 만나서 다행히 계속 훈련을 이어나갑니다. 어두운 저녁에 통곡의 언덕을 전력주도 돌격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이냐고. 그래도 고통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이 언덕이 안 끝나. 야, 저렇게 뛰는데도. 에휴, 끝났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두던두던히 수다를 나누며 22km 채우며 이날 훈련을 마칩니다. 솔직히 혼자서 장거리를 채우는 건 너무 힘듭니다. 원래 이날 저녁에 양동 트랙에 지인들 단체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가고 일찍 낮에 뛴 이유는 이거 끝나고 헬스장 가서 웨이트와 보강 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강박일 정도로 보강에 집착한 이유는, 모 경제방송 듣다가 한국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하던 거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국제시장 환경 변화, 무역 장벽을 어떻게 타파할지 같은 새로운 거시적 대책을 구상해야 하는데, 맨날 인건비 줄이기나 근무시간 확장 같은 소리만 하니까 반도체 산업이 5년 안으로 외국에 뺏길 예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작년에 하던 거에서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록이 월등히 빨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서버스를 유지? 뭐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이왕 해보는 거 끝까지 가봐야죠. 사람이 바뀌려면 활동 장소, 시간 달리 쓰기, 주로 만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올해 1월부터는 훈련 시간을 작년과는 달리 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보강은 작년엔 장욕은 한계였는데 지금은 카프레이즈 추가했고, 이번에 새롭게 허리와 대퇴근 보강 운동을 배웠습니다. 이건 다음 화에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는 좀 더 과학적으로 마라톤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15화에서 봐요. 안녕!